국회가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과로사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정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오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국회가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이 근로시간이 원래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네, 근로기준법은 지나친 장시간의 근로를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 상한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 5일 근무제에 따라서 주당 40시간, 그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사 간의 합의하에 연장 근무는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예,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 시간과 그리고 휴일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로 보지 않는 그 노동부 행정 해석에 따라서 이틀의 휴일 동안 8시간씩 총 16시간을 더해서 총 주당 68시간까지 근무를 할수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제는 평일 휴일 모두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당 52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린이날 같은 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근로자가 이런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네. 다른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식 시간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개정안이 이번에 전 분야에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을 할수 있는 운송업, 전기통신업과 같은 특수 업무 영역이 있고 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예외적으로 아직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공공성이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예외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례라는 미명하에 장기간 그리고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특례를 5개 업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꾸준히 준비를 해왔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의견인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예, 한 통계에 따르면 이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경영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12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또한 중소기업 산업 현장에서는 지금도 27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44만 명까지 부족한 인원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 때문에 경영 활동이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다 근로시간 단축까지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 예. 이런 의견이고요.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노동계에서는 좀 환영을 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환영하기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 특례 업종이나 5인 미만의 사업장 배제 같은 경우에 그런 배려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입법화가 됐기 때문에 예. 졸속 입법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예. 현재 지금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서 휴일 8시간 이하의 근무에 대해서는 50%의 수당만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임금 수준이 전혀 증액됨 없이 법률에 그대로 적용되게 되게 된 것이 이번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 증가 없이 이런 이루어진 개정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예. 또한 이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임금 수준이 하락한다는 의견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입법 청원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경영계나 노동계 모두 어떤 불만들은 있다는 얘긴데, 그래도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그런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놓고 그 경영계와 노사 간의 소송 전까지 벌어진 것이 최근 일입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제 경영계 입장에서는 임금 산정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 법으로 정해지면서 경영상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예. 노동계 입장에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근로시간 법으로 단축은 됐지만 주 5일제 시행 이후에도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엔 잘 지켜질까요? 예, 10여 년 전에 주 5일제 근무가 도입되어 정착은 되었습니다만은 연평균 근로시간이 아직도 OECD 국가 중에서는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네. 근로시간 단축은 공무원이나 대기업과 같은 그런 근로자에게만 해당되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까지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예, 상대적 박탈감이나 경영상 위기가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가 정교하게 시행령을 다듬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주도 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잡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